오케이. 자, 그래서 그가 간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He got goes 한다. 우리가 하다시로 문장 만들기 할때 뭐뭐 하다라는 의미 속에 do나 does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또 간단한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 He doesn't go. 그가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go? 그런 것들 했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죠? 그렇죠. He doesn't like가, 아이고, doesn't like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누가 다죠? He doesn't like you라고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He doesn't like you. 계속해서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뭐 바로 만들어 볼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바로 해볼까요? 네, 그럼 바로 만들면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러면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much money in my pocket. 그렇죠.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을 것인가요? 누가다부터 해볼까요? 나는 받을 것이다. 아이 will 오케이 받다 사다 그렇지 I will get이었죠 I will get 난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 해볼까요? 내가 받을까요? Will I get? 그럼 문장 완성 오케이 자이 친구 안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는 받지 않을 거야.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 냉염씨에다가 not을 넣는 표현이었고요. Anything, 어떤 것을 이런 답이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받지 못할 것이다. You. 그렇지. You won't get. 그렇죠. You won't get anything.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받을지 묻고 아무것도 못 받을 거라고 대답해 볼까요?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그랬더니 You won't get anything.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 너는 왜 박수를 치고 있니? 라는 표현. 너는 박수 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 You are, 비동사 필요하죠. 하다시에 ing 붙여서 하는 중인 어떤 시 만들었습니까? You're clapping. 그러면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문장 완성? 그렇죠.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오케이. 그랬더니 뭐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였어. 웹툰이 funny 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은 뭐였더라? 그렇지. 그렇죠. Because the 웹툰. 그렇죠. Because the 웹툰 is funny.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laughing? 어쨌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바빠요. 그렇죠. busy가 어떤 시라서 be 동사 필요하다. I am busy. 그럼 난 바쁘지 않다. 그렇죠. 여기다 난만 집어넣으면 되죠. I am not busy. 너는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바쁘다 해볼까요? 나는 바쁘다가 I am busy니까 너는 바쁘다. You busy.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busy가 왜 여기다가 be 동사를 넣냐면 얘가 바쁘다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럼 너는 바쁘다를 보겠어요? 오케이 똑같이 비동사 넣어줘야죠 I am busy, you are busy 그럼 넌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busy? 그랬더니 Yes, I am busy No, I am not busy
오케이. 계속해서 그 공주님이 아름다운가요? 그 공주가 아름다? 뭐 바로 가볼까요? 그렇지. Is 그렇죠. Is the princess beautiful?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the princess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Is she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아름답다면. Yes, she is. Yes, she is beautiful. 아름답지 않다면? No. She isn't. 그쵸? No, she isn't beautiful. She is ugly. Okay. 그래서 넌나 좋아하니? 그쵸?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니까 do you like me? 라고 물어보는 문장. Do you like me?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좋아한다면 Yes, I like you. Like you 대신에 Yes, I do. 이렇게 like you가 너를 좋아 너 이게 like you의 뜻이 너를 좋아한다라는 하다시니까 do로 대신해도 돼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like you. No, I don't. Do you like me? Yes, I do. No, I don't.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놀랐어요. He surprised. Surprised. 네, 뜻이 뭐죠? 그럼 무슨 시죠?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않나? 그럼 그는 놀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surprised? 그가 놀라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doesn't surprise. Surprised가 하다시 모양이죠? 여기 소개했던 does가 이렇게 바꾸면 나왔던 모양이죠? 그는 바쁘다. He is busy. 그는 바쁘지 않다. He isn't busy. 그는 놀랐다. He is surprised. 그는 놀라지 않았다.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 원리인데요. 갑자기 왜 doesn't가 왜 나올까요? 아, 하다시가 사용되지도 않은 문장인데. 오케이, 그는 놀랐니? Is he surprised? He is surprised. 오케이, 그 다음. 나는 그것을 가위로 자를 수 있어.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예, 제가 근무 중이라 좀 바쁜데, 나중에 전화주세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었냐 하면 the paper 대신 왔었어요. with scissors의 뜻이 뭐예요? 가위로라는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리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뭐랑 어울리나요? 오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같은데요? 가위만 하면 뭐 하시겠지만 with scissors가 가위로니까 무엇이라고 물었는데 가위라고 그럽니까? 어떻게라 그랬는데 가위로 그럽니까? 어떻게랑 어울리죠, with scissor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How? 그렇죠. Can you? 그렇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라고 물었죠.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했던 거다.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랬더니,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She doesn't go there. 그렇죠? go가 하다 쓰였으니까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지 않는다. She doesn't go. 그녀가 거기에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es she go there?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뭐 만드니? 바로 너는 만든다부터 만들 볼까요?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러면 첫 단계 너는 만드니? Do you make? 문장 완성. What do you make? What are you가 아니고 what do you 해야 되는 건 make라는 하다시가 쓰였으니까. What do you mak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뭐 그가 친다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그가 친다. He hit. 그렇죠. He hit죠. 누가 다 하다시에 더즈 들어갔고. 그럼 그가 치니? Does he hit? 문장 완성.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방망이로 친다라는 대답이었고요. 더볼은 안만 길어봤자 그걸 하는 거고. 그러면 방망이로 그것을 친다라는 대답 기억나나요? He hits. He hits it. 방망이로. 아까 가위로가 뭐였어요? With scissors. 그럼 방망이로는 뭐겠어요? With a bat.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does he hit the ball? He hits it with a bat. 방망이로 친다. 이런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가요라는 표현. Okay. I go. 다음에 학교로 해야 되니까 to school by bus. So I go to school by bus. 나 버스 타고 학교 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I go to school by bus. By bus는 무슨 뜻이니까? 버스로 버스 타고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리나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How 그렇죠. 여기 있던 do가 사용되고 you로 바뀌죠. How do you go to school? 왜 갑자기 바꿀 이유 없습니다. 똑같이 학교로 간다니까.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묻고 답하는 거 한번 볼까요? 너 학교 어떻게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I go to school by bus. Okay. I go to school by bus. Okay. Excellent 하겠고 아까 전에 그가 놀랐다 할때 그가 놀랐다 뭐였더라? He is surprised. 그렇죠. 그는 놀랐니?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 비동사 문장은 총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네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됐습니까? 양념시 뒤엔 하다시 만들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be로 올 때도 있고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였는데 그녀가 갈 것이라는 she will goes가 아니고 she will go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익히고 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